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스는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작품 구성을 위해 마을을 산책한 테니스는 만나는 사람에게 별일 없으시죠?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지나갔지만 여관 주인만은 항상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니 들어보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주인의 대답을 매일 듣던 테니스는 궁금함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던 테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 날, 테니스는 여관 주인의 똑같은 대답에 이렇게 휘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식이야말로 모두가 믿어야 할 기쁜 소식이죠. 아마 여관 주인은 테니스의 대답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지 감히 상상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는 기쁜 소식은 날마다 새롭게 전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매일 전해야 됩니다.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혼자 누리고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먼저 만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예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장 15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전도했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전도하던 친구가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선배가 교회 가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던 선배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잊고 살다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통해 교회 가게 되었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며 성령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늘 전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하셨지요? 전도서 8장 12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을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놀랍습니다.